문장의 소리 2부, 당신의 첫 시간입니다.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신인들의 고군분투기, 작가가 되기 위해 쏟았던 열정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주희연 작가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희연입니다. 소설 쓰고 있습니다. 네, 주희연 소설가는 2022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에 소설 녹지 않는 슈가크래프트와 블루의 도시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원고 투고하고 결과를 기다리며 계셨을 것 같은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났네요. 그간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근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딱 1년이 지났는데 일단 당선이 됐다라는 점을 빼면 네.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 저는 대학생이라 네. 평소처럼 학교를 다녔고요. 네. 그리고 작년 겨울에 4학기를 끝내고 지금 휴학을 해서 휴학생이에요. 네. 그리고 1월에 신작 단편을 마감을 해서 그게 문학과 사회 보모에 실렸고 네. 2월에는 이제 혼자 한 중편소설 하나를 완성을 했고 그러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처음 뵙고 제가 학생 같다고 했더니 학생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게 왜 이렇게 아직도 웃긴지. 문장의 소리는 가끔 청취하셨을까요? 처음에 섭외 연락 받으셨을 때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문장의 소리를 제가 팟캐스트를 구독해놓고 듣는 건 아니고 문학광장에 가끔 요약본처럼 올라오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보고 이제 좋아하는 작가분들 나오시면 네. 자기 전에 하나씩 들어보고 했었는데 네. 섭외 연락이 왔을 때 제가 양치를 하면서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양치하면서 어떻게 졸 수가 있죠? 늦게 자가지고 이제 양치를 하면서 앉아서 좀 졸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고 제대로 얘기를 못 듣다가 일단은 저를 필명으로 부르셔서 네네 하다가 나중에 다시 뭔가 이상하셨는지 다시 확인을 해주셔서 네. 그때 좀 실감을 하면서 거기 되게 작가분들 나오시는 곳인데 나도 살다 보니 나오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 되게 작가분들 주희연 작가님도 작가시니까 네. 네, 앞으로 이제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당신의 첫 코너에 모시는 작가님들께 공통으로 여쭙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선 연락 받았을 때 뭐하고 계셨는지 설마 또 양치하다 조심했던 건 아니고 네, 재미있으셨을 것 같아요, 왠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날이 작년 1학기 소설 수업에 네. 제 소설을 제출하는 마감날이었어요. 와. 근데 제가 그날 좀 벼락치기를 해서 한 3일 밤을 새고 마지막 이틀 동안 거의 한 100매 정도를 써서 소설을 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네. 집에 와서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네. 오븐에다 식빵을 이렇게 굽고 있었는데 그 식빵이 구워지는 동안 앉아있는 것도 좀 힘들어서 식탁에 이렇게 누워있었어요. 저 식탁이 되게 차갑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벌러덩 누워서 아 소설이 망했다 이러면서 되게 슬퍼하고 있었는데 네. 모르는 번호로 그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광고인 줄 알고 처음에 안 받았어요. 네, 그런 경우 많죠. 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전화가 또 오길래 약간 짜증이 난 상태로 전화를 받았더니 네. 주희연 씨가 맞냐고 하시는데 네. 제가 투고를 했지만 투고가 일단 당선이 될 거라는 생각이 정말 한 톨도 없었고 네. 필명도 되게 급하게 지었었는데 익숙하지 않으셨군요. 네, 이제 성만 바꿨어요. 시간이 없어서 성만 네.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나서니까 네. 제 필명을 제가 까먹은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주희연이 누구지?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아닌데요로 끌었으면. 그래서 주희연이 누구지 하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답을 하니까 제 소설 제목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때 이제 식탁에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네. 감히 식탁에 누워서 전화를 받다가 그때 이제 일어났던 것 같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재밌네요. 그런 사람 모릅니다. 또 이래도 너무 웃겼을 것 같고. 주변 반응은 어떠셨어요?
일단 제가 어쩌다 보니까 친구 두 명 빼고 나머지 친구들이 다 이제 시랑 소설을 쓰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 있는 단톡방이 제일 시끄러웠고 그 친구 두 명이 제 카톡을 보고 자기네들끼리 전화를 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서 우리 엄마도 안 오는데 너희가 왜 우냐 약간 이런 소리를 했던 기억도 나고 아유, 너무 진짜 사랑스럽네요. 그 친구들이 제 소설 제목을 레터링으로 한 케이크를 선물해줬었는데 네네. 그게 너무 예뻐서 보고만 있다가 다 상해서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 글을 안 쓰는 두 친구가 나중에 다시 레터링 케이크를 또 선물을 해줬는데 와. 이건 버리면 큰일 난다고 신신당부를 해서 그건 남김없이 먹었고요. 가족들이랑 이제 글을 안 쓰는 친구들은 사실 등단이 잘 뭔지 잘 모르잖아요. 네. 작가들이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잘 네. 모르니까 네. 뭔진 모르겠는데 되게 좋은 일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어떻게 문창과를 가더니 작가가 됐나 보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축하를 처음에는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원래 그런 종류의 케이크는 인증샷만 남기고 가감하게 잔인하게 먹어줘야 되는데 또. 그러니까요. 네. 그 주희연 작가님의 당선작 녹지 않는 슈가 크래프트와 블루의 도시는 하나의 줄거리로 요약될 수 없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세상과 웹소설의 쾌속에 정면으로 맞서는 소설. 10분 요약될 수 없는 글쓰기. 이런 어떤 문구에 꾸준히 치열하게 이어가길 바란다는 조효원 평론가의 심사평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작가님의 소설은 줄거리와 서사성에 기대기보다는 실험적인 문체와 낯선 이미지의 조각들, 이런 것들, 또 이 장면화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중편소설 분량이라서 좀 쓰는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그 배경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 소설은 1학년 2학기 때 학교 수업에 제출을 했던 소설인데 네. 사실 쓰는 데에는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별로 오래 걸리진 않았고 제가 중편소설보다 단편을 더 좀 쓰기 어려워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편이라서 네.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 제가 만나뵌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이 네.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세상에서 되게 제일 쉽고 빠르게 쓰여지는 소설이 첫 소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살면서 마음속에 쌓아온 문장들을 쏟아내면 되니까 완전히 제로에서 뭔가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없어서 조금 빠르게 쓰이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이게 첫 소설은 아니지만 약간 첫 소설을 쓰는 기분으로 썼던 소설인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자유로움을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고 네.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없다는 것도 그래서인 것 같아요. 쓰고 싶은 걸 다 썼거든요. 제가 도시에서만 살았는데 네. 그동안 되게 느낀 게 많았어요. 네. 뭔가 10대까지만 해도 도시 되게 시끄럽고 지루하고 그런 곳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20살 때 몇 가지 사건들을 겪고 또 보면서 도시가 되게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구나. 뭔가 되게 견고하고 영구적이어야 하는 것들이 사실은 되게 빈번하게 또 쉽게 무너지고 부서지는 거를 봐버려서 네네. 근데 그런 거를 모른 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었고 반면에 어떤 절대 영원할 수 없는 것들에게 영원성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은 기분이 있었어요. 뭔가 관계나 시절 같은 것에 그런 자꾸 매혹되고 매달리고 하는 기분을 느껴오고 있었어서 그런 생각에서부터 출발된 소설이었던 것 같고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도시의 풍경과 또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도시의 풍경을 최대한 담아내려고 노력했었고 어떤 관계가 영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뭘까 네. 그런 고민도 있었고 도시가 이렇게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공간이라면 그 공포랑 불안을 먹고 살자 이런 네. 생각으로 인물들의 직업이 나왔고 해서 제 생각엔 제가 20살 무렵에 느꼈던 도시에 대한 인상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로 만들어낸 소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심사평 얘기를 해주셔서 얘기를 하자면 네. 제가 그 쾌속의 정면으로 맞선 소설이라는 문장을 보고 되게 네. 놀랐어요. 제가 제 소설이 그렇게 저속으로 읽히는 소설인지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 전 가끔은 되게 전개가 좀 빠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내가 이렇게 소설을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또 10분 약 될 수 없는 글쓰기를 치열하게 이어가 보라고 해주셔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되게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 이어가 보면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고 좋았어요. 네. 지금 너무 재밌는 표현이셨는데 그게 아무래도 여기서 말한 것처럼 실험적인 문체, 낯선 이미지인지 이런 것들은 가독성 자체를 계속해서 제동을 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도 쓰는데 오래 안 걸리신 이유도 생각해보면 본인이 쓰고 싶은 걸 썼기 때문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거기서 자유로움을 느꼈다고 하시니까 사실은 작가로서도 굉장히 행운인 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부럽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소설 속에 등장한 아이스크림들 궁금하기도 한데 미지근한 아이스크림 수프를 이 벌써 표현 자체가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읽는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최애 아이스크림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이 소설 쓰던 시절에는 물론 이제 소설에 나오는 고급 브랜드의 아이스크림은 너무 비싸서 네. 잘 먹지 못했고 그때는 네. 요맘때를 콘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이 있었어요. 플레인 맛. 그게 되게 맛있는데 네네. 겨울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맛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자주 먹었던 기억이 나고 네. 작년에는 따옴에서 나온 딸기 하드가 있어요. 네. 그게 진짜 진하고 상큼한 딸기 맛인데 그거 2+1을 많이 해서 하루에 3개씩 먹기도 하고 요새는 허쉬에서 나오는 녹차 네. 초코바 아이스크림을 자주 먹고 있습니다. 네. 둘 다 색깔이 강렬해서 혓바닥이. 네. 이제 작가님하고 좀 더 내밀한 문학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시간을 거슬러서 작가님께서 처음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그 장르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문학을 전공하다 보면. 그런데 소설에 끌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어렸을 때 논술과외라는 게 유행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걸 받았었는데 그걸 하면서 좀 글에 취미를 붙였었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부터는 백일장에다가 다들 그러듯이 글을 써서 냈는데 네. 상을 좀 받아서 아 재주가 있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뭔가 그 구에서 개최를 하는 백일장에 대표로 나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 동시랑 소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써라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때 동시로 처음에 써봤다가 네. 어렸을 때였는데 제가 봐도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소설로 바꿔서 썼는데 그게 금상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좀 그냥 자연스럽게 소설이라는 걸 뭔가 쓰려는 시도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완성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뭔가 중학교 때 한창 중2병 걸렸을 때 첫 단락, 두 단락 정도 쓰고 멋진 척 좀 하고 약간 그랬던 것 같고 그 도입부가 아직 좀 남아있어서 언제 날 잡아서 폭파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쓰셔야죠. 그러면 작가님께 최초로 쓴 작품이 그 작품일까요? 그거가 이제 초등학교 때 쓴 작품이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이후로 정말 마음먹고 소설을 쓴 거는 대학교 와서인 것 같아요. 네. 대학교 와서 쓴 소설이 제 첫 소설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 소설은 좀 지금이랑 좀 다르게 좀 히스테릭한 소설이었는데 그때 좀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고딕 소설에 나오는 배경을 좀 네. 빌려와서 뭐 섬도 있고 호텔이랑 정원이 나오고 네. 뭐 뱀, 늑대 이런 게 나오는 네. 좀 그로테스크한 소설이었는데 네. 네. 하평 당시에는 반응이 되게 좋았어서 네. 괜찮은가 생각을 하다가 두 달쯤 지나니까 진짜 도저히 못 봐주겠더라고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뒤로는 좀 중요한 장면에서도 좀 장면을 톤다운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를 계속 되새김질을 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걸 또 잘 고쳐서
폭파하지 마시고. 평소에 창작 루틴 같은 게 있으신가요? 루틴은 제가 원래는 밤이랑 새벽에만 글을 쓰다가 작년 가을부터는 낮에만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너무 일단 체력이 점점 떨어져 가는 게 느껴지고 네. 새벽에 쓰니까 이렇게 졸면서 쓴 글을 다음날 아침에 보면 다 지워야 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사생활을 없애고 네. 아침 6시에 일어나고 저녁 11시에 잠드는 생활을 하면서 운동하고 이동하고 밥 먹는 시간 빼고 그냥 작업실에 있는 방식을 하면서 제 친구가 있어요. 시 쓰는 친구랑 네. 여기 바로 근처인데 네. 그 공용 작업실에서 글을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고요. 작업을 안 하는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작업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건 없지만 저는 소설 제목을 먼저 정해두고 소설을 쓰는 것 같아요. 아, 제목을? 네, 네. 제목을 정해놔야 약간 주머니처럼 거기 좀 뭐가 계속 모여서 시간이 되면 이제 흔들어서 소설을 만드는데 요새 좀 그 주머니가 잘 안 차서 네. 이디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식탁에 눕거나 이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작업실을 9-6처럼 가려고 6 퇴근은 아니니까 9-11이라고 봐야 되겠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가서 작업하는 거 외에 또 다른 생활 루틴 뭐 예를 들어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제가 작업을 안 할 때는 루틴이 진짜 다 망가져 버려서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딱 지키는 거는 밥 먹는 시간 아침은 9시에 먹고 네. 점심은 3시에 먹고 네. 저녁을 7시에 먹는 거. 점심 너무 늦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저녁을 먹기 전에 좀 배가 좀 자주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좀 뒤로 미뤘고 그리고 이걸 루틴이라기보단 좀 징크스인데 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밥을 안 먹어요. 오늘은 저녁에 이 녹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침은 먹고 점심은 먹지 않았습니다. 아, 일이 있으면은 네. 긴장돼서 식사를 못 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은 괜찮으신데 나중에 큰일 나시는 네, 앞으로 나아지실 거예요, 아마. 네. 네, 주희연 소설가님이 좋아하는 작품이나 영향받은 작가나 처음 문학과 사랑에 빠지게 된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는 주희연 작가님의 첫 문학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질문 잘 들으시고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세상을 떠나 만날 수 없는 작가들을 포함해서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는? 기스타브 플로베르.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세 권의 책이 있다면? 박솔매 작가님의 을, 임성우 작가님의 유령의 마음으로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 소설을 쓸 때 필요한 나만의 준비물 두 가지는? 실론티 제로랑 에어팟. 나는 소설을 쓰기 위해 땡땡까지 해봤다. 옷장과 샤워부스에 처박혀봤다. 나에게 소설이 기쁨이 되는 순간은? 길을 걷다 내 소설 속 인물들이 있을 것만 같은 곳을 발견할 때. 네, 이제부터 대답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였는데요. 이 작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플로베르를 선택을 했는데 네.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제가 만나보고 싶은 작가가 없고 마주치고 싶은 작가분들은 많았어요. 길을 가다 잠깐 마주치고 멀리서 음침하게 쳐다보고 싶은 작가분들은 많았는데 만나면 대화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랑 용건도 없이 대화를 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만나보고 싶진 않은 거예요. 생각을 하다가 네. 제가 1학년 때 수업에서 마담 보바리를 그 수업 자료로 읽은 적이 있었어요. 네. 되게 일주일 동안 몰아서 읽느라 뒷부분은 거의 기억이 안 나는 상태로 수업에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이 소설의 도입부 얘기를 하시면서 네. 그 유명한 이상한 모자에 대한 묘사가 있잖아요. 네네. 되게 길고 자세한 그 묘사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모자가 뭘까? 이 모자의 묘사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건지 다들 다음 주까지 생각을 해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 교수님을 정말 좋아해서 혹시 질문 받았을 때 바보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일주일 동안 되게 곰곰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생각할수록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이상하고 저라면 안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하고 싶어서 했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해서 되게 절망적인 기분으로 수업에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그 숙제를 까먹고 넘어가신 거예요. 네. 그리고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저는 그 얘기를 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네. 약간 한이 맺혀서 만나야 된다면 플로베르 작가를 만나서 그 모자 묘사 왜 그렇게 길게 하셨고 그 모자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수첩에다가 그림 한 번만 그려주실 수 있는지 되게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모자를? 네. 그 모자의 정확한 그림을 한번 보고 싶어서 한번 그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요. 그 교수님 왜 또 까먹으셨을까? 그러게요. 근데 그냥 쓰고 싶어서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두 번째 질문도 기대가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세 권의 작품이잖아요. 네. 하나씩 소개해주세요. 첫 번째는 박솔매 작가님의 을이었는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소설의 정말 모든 부분을 다 좋아하고 다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이 소설이 되게 일상의 되게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조명해주는 소설이라는 느낌을 되게 자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 마음이 되게 예민해져서 손톱 부딪히는 소리 같은 거, 볼에 묻은 먼지 같은 거 하나하나가 되게 크게 선명하게 감각됐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성가신 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 네. 되게 소중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쪽으로 되게 좋은 쪽으로 예민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상 속에서 그런 식의 예민함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의 예민함을 선물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해서 첫 번째로 골랐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 고른 임선호 작가님의 유령의 마음으로도 앞서 얘기한 소설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일상에 도움을 주는 소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을은 뭔가 긴장감을 되게 한껏 끌어올려서 모든 걸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었으면 네. 유령의 마음으로에 실린 소설들은 온몸의 긴장을 축 풀고 마음을 되게 늘어뜨려서 되게 낮은 곳을 천천히 흘러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는 소설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마주치는 감정이나 순간들도 되게 크게 다가오고 하는 것 같아서 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도 선물하고 싶지라고 네. 생각해서 골랐고 특히 외롭지 않은 소설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외롭지 마세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가즈오 이시구르의 나를 보내지만은 엄밀히 말하자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하고 싶은 책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소설이었는데 이 소설처럼 어떤 사랑이란 감정이 강렬하게 와닿는 소설이 저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작은 호감이나 성애의 감정이나 우정 같은 것까지 이 소설에선 되게 애틋하고 간절하고 두렵고 불안하게 다 그렇게 그려지는데 네. 그런 부분이 처음엔 되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인물들이 클론이니까. 네. 근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다르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너도 한번 읽어봐.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소설이어서 네. 그래서 고른 것도 있습니다. 네. 되게 작품을 매력 있게 소개를 잘해주셨는데 소설을 쓸 때 또 필요한 준비물 두 가지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에어팟하고 실론티 제로입니다. 네. 왜일까요? 제가 커피를 끊었거든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11시에 자야 되는데 그래서 음료수가 필요해서 네. 카페인이 커피처럼은 많지 않고 물은 아니지만 맛있고 한 실론티 제로가 없으면 이제 작업이 안 되고요. 네. 에어팟은 제가 글을 쓸 때는 아무것도 안 듣는데 한 몇 달락 정도 쓰고 검토를 할 때 에어팟으로 비행기 소음을 들으면서 그걸 검토를 해야 돼요. 그걸 들을 때 노이즈 캔슬링이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네. 에어팟이 없으면 작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와, 신기한 또 루틴이신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집중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구나. 또 소설을 쓰기 위해서 땡땡까지 해봤다 말씀해 주셨는데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왜 그런데 왜 들어갔어? 작업실을 안 다니고 집에서 소설 쓰던 시절인데 네. 제가 소음이랑 빛에 좀 예민한데 제 방이 복도 쪽으로 그 창이 나 있어요. 아 그러면 시끄럽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블라인드도 없었어서 도무지 저는 밤에만 글을 쓰는데 집중이 안 되고 옆집 아저씨는 새벽 5시만 되면 이제 거의 구역질을 하듯이 양치질을 하시는데 그것도 너무 신경이 쓰이고 이래서 한 번은 마감이 너무 다가오는데 집중이 안 돼서 화장실에 네. 들어가서 불을 끄고 샤워부스에 앉아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와. 되게 잘 되더라고요. 되게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등단닥도 거기서 되게 꽤 썼고 그러다가 화장실에 누가 있으면 이제 옷장으로 들어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큰일 나는데 옷장 문 안 열리면. 아. 근데 어쨌든 둘 다 굉장히 영화적인 장면인 것 같아서 너무 흥미롭습니다. 끝으로 소설의 기쁨이 된 순간 여쭤봤는데 이런 순간 그럴 수 있겠다. 저도 좀 공감이 됐어요. 좀 더 소개해 주세요. 제가 진짜 말씀드린 그대로인 것 같은데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길을 걷다가 어떤 공간을 볼 때 제 인물들이 저기 서서 뭔가 뭐 먹고 있을 것 같다. 뭐 보고 있을 것 같다. 무슨 장난치고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소설 인물들을 아직까지는 약간 어릴 때 상상 친구 만드는 느낌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 아무도 안 죽여요.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다들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런 순간이 마주하게 될 때면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되게 너무 사랑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도 안 죽여요. 이 말도 되게 인상적인데. 아, 이게 그 소설은 어쨌든 인물들의 삶과 죽음에 관여를 하니까 네.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것 같네요. 네. 요즘 작가님 가장 마음을 많이 쓰는 관심사가 무엇일지 영화, 음식, 뭐 음악 이런 것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봄에는 원래 앨리스 피비 루라는 남아공 출신 가수 음악만 들어요. 네. 봄 내내 들어요. 날이 맑고 따뜻할 때 밤낮으로 정말 듣기 좋은 음악들인데 요새 날이 너무 흐리고 추운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날이 흐리면 의욕도 사라지고 집 밖으로 못 나가거든요. 네. 집 밖으로 못 나가니까 음악도 듣고 해서 요새 좀 날씨를 계속 체크하고 있는 게 요새 관심사인 것 같고 네. 집에 있다 보니까 뭔가 해야 되는데 글은 안 써지고 해서 챗GPT가 요새 난리잖아요. 네. 거기다가 좀 말을 거는 게 취미가 됐어요. 되게 좋은 게 그 검색으로 나올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동화책인데 어떤 곰이 나오고 곰이 무슨 뭐 베리를 따먹고 이런 장면이 있는 동화책이었는데 제목 좀 알려줘. 아. 하면 다 알려주더라고요. 대단한데? 그래서 그걸로 지금 제가 잊고 있던 유년 시절의 그런 어떤 추억 조각들을 차곡차곡 찾아서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네. 옷장에 들어가서 쓰거나 샤워부스에서 쓰거나 책봇 애들. 네. 되게 작가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이 되게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이제 작가님의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영향을 받은 다른 분의 문학 작품도 좋고요. 직접 쓰신 작품 중에서 낭독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문장을 읽어주실 건가요? 저는 제가 가장 최근에 쓴 발표된 작품은 아니지만 네? 2월에 쓴 백야처럼 거창한 것 말고라는 소설의 한 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주희연 작가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백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백은 여전히 한서와 함께 눈밭 위에 서 있었다. 비로소 찾아낸 상자를 조심스레 품에 안은 채였다. 백은 한서에게서 등을 돌린 채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안엔 아무것도 없었다. 상자 속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백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상자를 닫았다. 닫은 상자를 멀리 던져버리고는 눈 위에 펄썩 주저앉았다. 얼마간 주저앉아 있다가 백은 아예 등을 대고 누워버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였다. 황당하다는 듯이 베개 얼굴을 내려다보던 한서는 문득 웃음을 터뜨리며 베개 곁에 함께 누웠다. 그러곤 백에게 잃어버린 것을 찾았느냐고 물었다. 백은 잠시 고민하다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한서는 다시 백에게 이제 할 일이 모두 끝난 것이냐고 물었다. 백은 이번엔 뜸을 들이지 않고 그렇다고 대답했다. 백의 대답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던 한서는 얼마 뒤 조용히 우는 때였다. 이제 뭐해요? 백은 고개를 돌려 한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의 말을 이해하게 된 백은 도로 고개를 돌려 높게 트인 하늘을 바라보았다. 날은 맑았고 새하얀 구름이 천천히 그들의 위를 흘러가고 있었다. 이 사람과 함께 여름을 보내도 좋겠지, 백은 생각했다. 그러려고 온 거 아니었어? 이어 자문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명징했다. 백은 그러려고 그곳에 온 것이 맞았다. 그래서 백은 한서에게 어떻게 보낼까요? 하고 장난스레 대물을 생각이었다. 같이 있을까요? 그 말을 목구멍 바로 앞까지 끌어올리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백은 결국 그 말을 꺼내지 못했다. 문득 아득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긴 생각 속에 잠겨들었던 것이다. 그 속에서 백은 아주 많은 것을 보았다. 아주 많은 장면을 보았다. 누군가의 기억을 엿보듯이 아주 세세하고 선명한 순간들이 백의 머릿속을 차례차례 지나쳐갔다. 그건 너무나 긴 시간이었다. 영원처럼 긴 이야기였다. 이게 대체 누구의 기억이지? 문득 생각했을 때 백은 그것이 자신의 기억이라는 것을 자연스레 알 수 있었다. 아직 그녀에게 도착하지 못한 머지않은 미래의 기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자 백은 그 안에서 자신과 한서를 볼 수 있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버린 백과 한서를, 그들의 얼굴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 즈음 대답을 기다리다 지친 한서가 백의 어깨를 흔들었다. 무슨 생각해요? 어렴풋이 들려온 한서의 목소리에 백은 꿈에서 깨어나듯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때 백은 어쩐지 몹시 늙어버린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이미 한 번쯤 죽어본 것만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전부 한없이 지쳐버린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눈물이 차오를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백은 여전히 누워있는 한서를 내려다보며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말했다. 자신이 이미 그들의 모든 것을 보아버렸다고 말했다. 모든 세월을 보아버렸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끝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편이 애초에 전부 없었던 일로 하는 편이 좋겠어요. 그게 낫겠어요. 말을 끝낸 백은 한서를 지나쳐 걸었다. 한참을 걸어서 비어있던 곤돌라에 홀로 올라탔다. 그러고는 홀로 그 산을 내려갔다. 그곳을 영영 아주 영영 떠나버렸다. 한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네, 이 작품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장면이 되게 제 머릿속을 오랫동안 맴돌던 장면이었는데 이제 다 썼으니까 놓아주고 새 소설을 좀 빨리 쓰자라는 마음으로 읽어버렸습니다. 네, 읽어버리셨군요. 네. 네,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아득할 것 같은 느낌의 장면이었습니다. 나중에 발표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또 소설이 잘 안 써질 때도 있으실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저는 극복을 못해서 도망을 칩니다. 제가 안 써질 때마다 꼬박꼬박 도망을 쳤어요. 1학년 2학기 이후로 소설을 못 쓸 것 같아서 네. 휴학을 1년을 통째로 했고요. 아. 방학 동안에는 친구들이랑 스터디, 합평 스터디를 하기로 해놓고 마감 날짜에 소설을 못 써서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당당히 소설을 안 냈는데 네. 지금도 이제 새 소설을 도저히 3월까지 못 쓸 것 같아서 네. 휴학을 한 상태인데 저는 그냥 잘 써질 때 빨리 많이 써놓고 안 써질 땐 그냥 마음 편히 안 쓰는 게 맞다는 생각이 요새 들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소설 창고에 좀 많이 모아놔야 안 써질 때도 좀 괜찮지 않을까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영감님 오셨을 때 땡겨서 많이 쓰고 네. 가시면은 이제 좀 쉬고 네. 이렇게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쨌든 소설 쓰기랑 관련된 다양한 에너지를 겪으시면서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창작 과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요새는 얼버무리지 않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뭐든지 네. 내가 쓰는 거면 최소한 내 안에선 결론을 내리고 써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요새 다시 새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얼버무리지 않고 끝까지 그 방향성을 책임지고 가려고 한다. 매우 중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조금만 소개해 주세요. 일단 지금 쓰려고 한 소설을 완성을 하고 싶고요. 네. 이 소설을 끝내고 나면 제 친구들이랑 같이 여름에 엔솔로지를 만들어서 네. 텀블벅에 펀딩을 할 것 같아요. 그걸 하느라 여름에 바쁠 것 같은데 그걸 좀 잘 마무리하고 싶고 네. 이후로는 세단편을 하나 더 쓰고 학교로 돌아가는 거, 복학하는 거 네. 그게 목표입니다. 네, 학생이시니까. 네. 네, 오늘 문장의 소리 당신의 첫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직 긴장을 되게 많이 하고 왔는데 네. 와서 다행히 뭔가 이 정도면 망치진 않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다행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지 소설 쓰는 사람으로서의 꿈을 좀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은 35살 되기가 꿈인데 제가 금방 되는데 제가 문창과 입학할 때 네. 35살까지 이 길에서 답이 안 나오면 포기하고 세계를 찾겠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5살 전까지는 기억이 없고 5살부터 20살까지는 뭔가 입시 공부 같은 걸 했었고 네. 그걸 15년 정도 했으니까 하고 때려쳤으니까 소설로 왔으니까 네. 소설을 포기하려면 이것도 15년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35살이라고 하니까 뭔가 소설 쓰기엔 되게 충분한 나이 같고 네. 그렇다고 또 새 소설을 하기엔 또 되게 어려서 좋은 나이 같은 거예요. 35살에 등단을 하거나 절필을 하거나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감히 하고 있었는데 네. 작년에 덜컥 등단을 했더니 내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뭔가 너무 불안하고 무섭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는 그냥 그러니까 준비가 덜 됐다는 생각을 좀 버리고 네. 어차피 제가 20대에 쓴 소설을 30대에 제가 쓸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네. 또 제가 30대에 등단을 했었더라면 제가 20대에 쓴 소설을 절대 발표하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폭파시켰을 것 같은 거예요. 폭파지 그만. 네. 저는 제가 좀 부족하긴 해도 제가 20대에 쓴 소설들이 꽤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쓰면서 어차피 35살에 절필을 하던가 등단을 하던가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네. 그때까지 좀 잘 쌓아보고 제 자신한테 좀 부끄럽지 않은 35살이 되기? 지금은 그게 꿈인 것 같아요. 네. 35살. 이 별 게 없는데. 너무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귀엽기도 하고. 네, 또 그렇습니다. 네, 문장의 소리 주희연 작가님의 빛나는 활동을 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연 작가님의 35.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문장의 소리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주희연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보, 구성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